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속담에도 사람이 태어나서 3년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게 어느 해인지를 모르잖아요, 우리가. 그죠? 근데 언제 귀인이 생길까? 내 옆에 귀인이 있는데도 몰라볼 수도 있잖아. 그 중전은 좀 그런 것 같아.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 귀인도 따라 붙은다고 봐. 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기분 나빠하고 인상 쓰고 있는데 당신 같은 인상 쓰고 있는 사람한테 돈 주겠어? 아니죠. 항상 웃고 저 사람은 뭔가 펼칠 수 있다. 저 사람 저 정도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고 뭐라도 해보라고 좀 움직여주고 해줄 수가 있잖아. 저 사람 나 없다고 맨날 수그리고만 있어봐. 아니 절대 안 주거든. 분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정말 안 돼. 가진 것도 없어, 돈도 없어, 아무것도 없어. 근데 당장 힘들다고 어머 이게 아니거든. 저 사람은 분명히 봤을 때 성공할 사람이야. 같이 뭉쳐서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게 또 기인이 될 수가 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일어설 수가 있단 말이야. 이 옆에 내가 지금 옆에 누가 있는데 내 옆에 얘가 있는데 얘가 나한테 지금 귀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. 좀 말은 좀 잘 통하는 것 같긴 해요.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?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? 나라면은 참 글쎄 나도 사실 뭐 표현력도 없고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내가 정말로 귀인 찾아왔을 때는 내가 어차피 없는 거 알아요. 그죠?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그 귀인이 손을 내밀어 줬을 때는 미안해 하지 말고 가감하게 도와달라. 그럼 내가 잘 돼서 정말로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로 잘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없어서 이거 조금 힘이 들어서 자꾸 움츠리고 있다 보면은 항상 제자리잖아요.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내가 없어도 일어서서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을 좀 내밀었으면 쓰겠어. 항상 내가 힘이 들 때가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비 오는 날이 있으면은 개는 날이 있고 해 뜨는 날이 있으면은 또 움츠릴 때도 많잖아요. 양지의 문지가 있듯이 그 내가 양지를 펼치고 갈 때는 한 번쯤은 옆에 누군가를 파악을 하고 갔으면 쓰겠어.